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다니?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과 불 세례를 경험하기까지는 이 덫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주의 성령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지식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그 말씀이 내게도 놀라우리만큼 생생한지요? 아니면 나의 삶은 내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거룩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탄의 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이러한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